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트레미의 첫 운행. 이른 아침 하나와 시프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볼까? 하나, 시프. 얘들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카이를 만나러 가려고. 스카이요? 그게 누구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구나. 스카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트램 관제 센터야. 트램 열차 운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전 스카이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트램 열차도요. 얼마 전에 일하던 열차가 은퇴하면서 스카이도 같이 쉬게 됐거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열차가 오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 우와! 트램이라니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운행이 없는 날 다 같이 만나러 가자. 그럼 우린 갈까?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재계장 축하해, 스카이. 고마워. 다시 운행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금방 새로운 트램이 오게 돼서 다행이야. 응, 어떤 친구일지 정말 기대돼. 오늘 도착하는 거지? 응,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네? 귀엽게 생겼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새로운 트램 열차구나. 네. 반가워. 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스카이라고 해. 그리고 여긴 시투랑 하나. 안녕. 안녕. 전 트램이라고 해요. 반가워, 트램이. 색깔이 정말 예쁜 걸. 그러게.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날 트램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랜만에 트램을 타보겠구먼. 얼른 타고 싶어요. 다들 기대가 큰걸. 저기 온다.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트램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저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반가워. 새로운 트램 열차로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트레미가 많이 긴장한 것 같네. 트레미는 긴장한 나머지 너무 천천히 달렸어요. 트램을 타고 가니까 편하고 좋은걸. 근데 원래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가? 저기 좀 더 빨리 가주면 안 될까? 네. 다들 괜찮으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더 조심해야겠어. 천천히. 아니,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구만.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무슨 일 있었나요?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다 또 엄청 천천히 가질 않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 다음부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네. 그 후로도 트레미의 실수는 계속됐어요. 이번엔 인사를 잘해야지. 안녕, 트레미.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타는 건데? 죄송합니다. 끝났네. 얼른 쉬어야겠어. 잠깐만.
계신 줄 알고. 조심 좀 해줘. 아, 이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뭔 거야? 빨간 불이잖아. 신호 좀 지키라고.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하느라 신호를 못 봤네. 드레미,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죄송해요. 혹시 연습이 부족한 거 아니야? 연습은 많이 했는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바보같이 매일 실수만 하고 스카이도 분명 날 싫어할 거야. 꼬마 버스 타이어. 안녕히 가세요. 오늘 운행도 끝났네. 아, 스카이한테 한번 가볼까? 스카이, 안녕. 시트 왔구나. 무슨 일 있어? 드레미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곧 익숙해지겠지. 처음엔 다들 그러는걸. 아니야, 넌 처음부터 잘했잖아. 왜? 나도 어렸을 때 부부한테 매일 혼났잖아. 그랬었나? 그래, 혼난 뒤엔 긴장해서 실수도 더 많이 했는걸. 그래? 도착했습니다. 드레미! 더 크게 인사해야지. 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그래, 내가 아무래도 트레미를 너무 다그친 것 같아. 저기 C2,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부탁? 오늘은 트레미가 쉬는 날이에요. 트레미, 정류장에 가서 하나한테 정비 좀 받고 올래? 네, 지금이요? 그게 내려가면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부터 살펴볼까? 네. 자, 드레미, 요즘 운행은 잘하고 있어? 아니, 자꾸 실수만 하게 돼. 승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럼 타요가 운행 연습을 도와주는 게 어때?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 드레미! 네? 마침 잘 됐네! 내가 연습할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거든. 안녕! 자, 연습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된 거지? 드레미, 승객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야! 칭찬? 응! 칭찬을 하면 승객들도 좋아할 거야! 정말? 그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따라 더 예쁘신데요. 정말? 고마워. 트레미, 잘 봤지?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알겠어. 오늘따라 정말 예쁘세요. 내가? 예쁘다니 기분 좋은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 자, 둘에게 주는 선물이야. 드레미 덕분에 예쁜 꽃도 받았네. 잘했어, 드레미.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운행을 한번 해볼까? 네, 어떡하지? 조심, 조심, 천천히. 드레미, 조금 더 빨리 달려보면 어떨까? 네. 죄송해요. 어떡해, 또 실수해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역시 난 안 되나 봐. 괜찮아, 우리 드레미. 우리들이 함께 있잖아. 드레미,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 용기를 내봐. 잘할 수 있어. 모두들. 네, 다시 해볼게요. 우와, 이젠 잘 달리는 걸. 맞아.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운행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트레미! 운행 멋지게 해낸 걸 축하해. 축하해. 어? 타요! 시투! 어? 수고했어, 트레미! 정말 잘하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은 스카이가 다 준비한 거야. 운행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스카이가요? 어? 스카이! 전 제가 실수만 해서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린 한 가족인걸. 스카이! 계속 혼내기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운행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도울게. 네, 저도 앞으로는 더 용기 내서 운행할게요. 둘 다 정말 멋진걸? 앞으로 잘 부탁해요, 트레미.